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번 시간에는 이리듐 그리고 황산 자동화를 해놨죠. 잘하고 있습니다. 황산도 잘하고 있고요. 자, 이제 나키타이트를 자동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아요. 나키타이트도 뭐 별반 다를 거 없고 여기다가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연결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연결 엔진 연결해 주시면은 79K 다 됐죠? 나머지 이건 상관없습니다. 이건 상관없고 이제 다 똑같습니다. 다 체크가 다 똑같이 되는데 이제 저희가 가져와야 될 것은 이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가져와야 될 것은 무얼 가져오느냐. 예전에는 제가 그냥 광물을 가져왔어요. 광물 그냥 자체를 나키타이트 자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때 몰랐으니까. 근데 나키타이트가 10개씩 겹칩니다. 정말 조금 겹치죠. 근데 나키타이트 8개랑 이리듐판 하나 겹치면 분쇄된 나키타이트가 2개 나와요. 근데 분쇄된 나키타이트는 아마 더 많이 겹칠 거예요. 그래서 분쇄된 나키타이트를 가지고 오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이리듐판이랑 황산을 저쪽에다가 자동화를 해놓은 겁니다. 이해하셨죠? 분쇄된 나키타이트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분쇄된 나키타이트가 돼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연계가 돼야 되겠죠. 여기는 오히려 이제 여기가 연계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체크가 뜨는 거고요. 그쵸? 여기가 연계 그러면은 여기도 나키타이트가 연계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이쪽 스타더스트로 가겠죠. 연계가 돼야만. 그리고 올 때는 이제 가봐야 돼요. 올 때는 진짜 여기가 몇 개가 되는지 모르잖아요. 나키타이트가 몇 개씩 겹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개수를 다 따져봐야 돼요. 개수를 따져본 다음에 그게 한 40K? 나 크거나 같을 수도 있어요. 40K 이상보다 클 때 이제 웜홀로 가고 40보다 이상 클 때는 이제 이쪽으로 오는 이러한 것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쇄된 걸로 출발할 땐 틀린 겁니다. 0으로 놔야 돼요. 자, 이렇게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왕이면 여기랑 이렇게 야 에이 한 더 빼야 되나? 한 더 빼고 이렇게 놓고 이쪽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을 해야 돼요. 위쪽으로 들어가고 아래쪽으로 나가는 이러한 시스템을 해놓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우선 나가는 쪽으로 이렇게 놔야 되겠죠? 우선은 좀 빠져 나가는 쪽 이렇게 들어왔다 나가는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이제 아래로 아래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상으로 내려갈 겁니다. 왜? 제작 가능 시설이 화학공장이 있어요. 그리고 화학공장이고 원심분리기고 그리고 산업용광로예요. 이 말인즉슨 뭐다?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생산효율을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만들 때 보시면은 생산유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쵸? 좋잖아요? 효율을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은 좋은 겁니다. 효율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분쇄된 것을 다시 밑으로 내려간 다음에 원심 불리기 보시면 보세요. 효율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 가장 현재 만들어 놓은 생산 효율성 그 모듈을 넣어서 만들면은 아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게 만들 때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넣을 수 있어요. 생산 모듈을 다섯 개씩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만들 수 있는 게 7단계죠. 16%? 16%를 만들 수 있다. 16%가 가능하니까 다섯 개 넣으면 거의 90%, 두 배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로 분쇄된 것을 가지고 오긴 하지만 분쇄된 것을 지하로, 지상으로 내려가가지고 지구에서 만들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서 기차를 여기다 만들고 기차 그 다음에 여기다가 쭉 우주선 만들어서 벨트로 밑으로 타고 내려와서 여기다가 쭉쭉쭉쭉 집어넣는 작업을 한 다음에 여기서 지상으로 내려가게끔 그거를 할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 우선은 여기다가 일반 기차로 놔도 돼요. 굳이 이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일반 기차로 냈다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일반 기차로 냈다 하셔도 상관은 없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벨트가 쭉 따라서 이쪽으로 분쇄된 게 들어가도록 그리고 우주 나키 화이트 분쇄된 아키타이트 상차 나키타이트라고 하자 그냥 그래야 나키타이트 분쇄된 이렇게 놓고 상차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상자 놓고 석탄 500개 놓아주시고 이렇게 놓으시면 끝. 그럼 이제 다 됐습니다. 다 됐으니까 이쪽 이제 나가는 입구 여기 이제 쭉 다 해놓고 원자력 할 수 있는 것들 다 해놓고 분쇄할 수 있는 기계학 실험실 가져다 놓고 이리듐이랑 황산은 이미 가 있었고요. 바닥 이 정도만 있으면 우선 될 거고 모듈 조금 가져가고 이 정도면은 됐습니다. 원자력 돌릴 거 재료 챙기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물리로봇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한 100마리 정도만 100마리라네 한 1000마리 정도만 아니 500마리 정도만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로봇포트 챙기시고요. 자, 이런 이 정도만 챙기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회로 연결 뚝 하시면은 출발. 오케이. 출발하면서 가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원자력 1000개. 1000개긴 한데 처음 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많이 가져가요. 처음 가는 거니까 어쨌든 1000개씩 가져와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도착해놓으면은 여기다 이렇게 벨트를 할 거예요. 벨트. 자, 이제 스타더스트에 도착을 하시면은 여기에다가 정박을 하시면 되고요. 왜 여기다 정박을 했느냐. 여기서 광물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여기서도 광물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광물을 가지고 와서 넣은 다음에 이리듐과 광물을 합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우선 좀 이게 말고 이걸 가져가야 되겠다. 먼저 이쪽으로 가서 원자력부터. 원자력부터 이 물을 이용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놔줘야 되는 것은 원자력. 이걸 놔줘야 되는데 콘덴서 다 없애버려요. 이거 다 없애버리고 이렇게 만들고 하시면은 될 것 같고요. 저장하고 다시 여기다가 가능하죠? 여기도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가는 입구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들어가 주시고 여기에서 이제 또 물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쪽으로 해서 물라인 물라인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여기다가 물류로봇 로봇포트 로봇포트 이쪽에다가 하나 놓아주시고 여기다가 또 전기 하나 이렇게 놓아주시고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우선 해놓고 그 다음 여기다가 요청상자 요청상자 이렇게 놓고 공급상자 아 이게 말자 이건 그냥 벨트로 벨트로 여기는 이제 50개씩 아니야 50개는 너무 적어 100개씩 100개씩 요청을 해주시면은 되고 여기다가 상자 하나 그냥 이렇게 탁 놓아주시면은 되고요. 그다음 이제 물을 넣어줘야 되겠죠. 물을 주세요. 물은 이제 두 개당 하나씩이죠.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되고 이제 여기서 얘를 놓고. 얘를 놓고 여기서 물을 만들어요. 딱 들어가면서 여기서 물을 만들게요. 워터 아이스 들어가면서 물을 만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물이 나오겠죠? 물 탱크. 물 탱크가 이제 이쪽으로 때문에 우선 이렇게 놓아주시고 물이 16K 한 20K 한 15K 물 15K 이하일 때 어차피 전기는 다 들어가니까 이하일 때만 들어가게 해주면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일로 와봐 낮춰서 가니? 이쪽으로 벨트 갈 수 있니? 갈 수 있죠? 벨트 돈 벨트도 갈 수 있죠? 그럼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쭉 가는 겁니다. 여기다가 딱 넣어주시면은 끝! 다만 이 정도만 저장을 해놓으면은 여기 안에 있는 벨트 라인이 있긴 있으니까 엄청난 양이 많이 있으니까 계속 이쪽으로 이제 저장되고 오면은 한 개치가 되면 어차피
쌓이잖아요. 이렇게 멈추잖아요. 이게 멈추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야 아 전기가 없어서 그렇구나. 아 이렇게 증기가 나오고 이 증기를 하나씩 다 모아야 되려나? 따로따로 따로따로 객체를 놓고 밑에서 와서 전기 한 번 더 놓아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거 증기 터빈을 놓아 주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 한쪽 라인이 40이에요 초당 생산 증기가 400이면 400 이건 800이고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비되는 증기가 초당 80이니까 8호 40이잖아요 그쵸? 8호 40 그러니까 여기다가 5개를 놓을 수가 있어요 이쪽에다가는 10개를 놓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열둘 다섯 개씩 자 그러면은 약간 놓는 게 좀 빡 잘 놔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놓는다 쳤을 때 이쪽으로 증기가 들어가요 다섯 이렇게 이렇게 증기가 들어가고 증기가 들어가고 물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물이 여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물은 좀 이쪽부터 다 나와서 물이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제 전기 생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이제 이렇게 놔야 되는데 앞이 걸리적거리죠 그러니까 이거를 4개당 5개를 놔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아 이거 좀 약간 조금씩 걸리는데 이게 지금 전기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자체적으로 물도 들어가고 있고 지금 자체적으로 잘 되고 있는데 놓을 수 있는 만큼만 놓고 진행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아니면은 증기를 이쪽으로 모아 여기치를 이쪽으로 와서 여기다 모아 증기가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많이 모을 필요는 없다 결론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다 또 하나 놓고 이쪽으로 증기 쭉 들어가고 여기 총 3개 겹쳤으니까 여기가 지금 총 4개 겹친 거죠 4개가 겹친 거니까 4개 겹친 거니까 20개 놓으면 되겠죠 한 6 10개, 10개까지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어우 저쪽에서 이제 파이프랑 가져와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이 이렇게 공급이 되도록 해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이쪽 한번 전기 빼볼게요. 이제 더 이상 이쪽 전 전기 연결할 필요 없으니까 이쪽 빼놓고 여기 지금 전기 계속 소모되면 안 되니까 이쪽 전기 빼놓고 이제 이쪽에다가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자 우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여기서 파이프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지금 4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펌프를 줘가지고 이쪽으로 더 충전해 줄수 있도록 해놓고 여기 10개 여기 10개 그 다음에 이쪽도 여기서 나오는 거 이쪽으로 넘기고 여기서 나오는 거 이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물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기를 생산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전기 생산량이 157메가와트예요. 우선 이 정도만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만 연결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쪽도 들어가고 있죠? 여기서 이제 황산, 위쪽으로 황산 들어가기 하면서 파이프 때문에 제가 한번 다시 갔다 왔습니다. 파이프 때문에 파이프가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갔다 왔고요. 갔다 오는 거 어렵진 않죠? 귀찮을 뿐이지. 파이프를 안 챙겨왔더라고요. 여기 들어가면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이 상태에서 여기도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여기도 이렇게 할 필요 없네. 이쪽 들어가면 다 들어가겠네요. 넣어주시면은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전기를 체크해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오고, 나오는 속도가 워낙에 느리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모듈을 넣어주게 되면 전기가 순식간으로 이렇게 탁 치솟아요. 아, 이것보다는 속도로 그냥 하죠. 속도전으로 놀아야 될 것 같아요. 속도전으로 더 생산하는 것보다는, 여기 지금 생산량이 워낙 느리기 때문에 여기다가 효율 모드를 다 넣어버리고 효율 모드를 다 넣고 그다음에 이거 가운데 하나, 어차피 양쪽에서 다 채취 가능하니까요. 여기다 놓고 여기다가 속도 모드를 놓아주는데, 속도 모드를 다 하긴 그렇고 효율 모드 넣어주시게 되면은 뭐 이 정도면은 -80%, 그래도 -80% 기본적인 최단성이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만 해놔도 이렇게 하나까지 이렇게 놓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큰일 났다. 로켓률이 없다. 오, 큰일 났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이렇게 날라다녀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일 작은 속도로 놓고, 그 다음 여기다 상자 하나 놓고, 야, 안 돼. 야, 안 돼. 어떡하냐. 오오오, 야,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너라면 갈 수 있을 거야. 여기다 해가지고 바닥을 밟아야 돼. 나 갈 수 있어. 좋았어. 바닥을 밟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가져왔죠. 제가 당연히 다행이다. 여기 황산이 없네. 황산 라인도 또 가지고 와야 되겠네. 놓고, 야, 니도 좀 나가줄래? 다시 놓고,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겠죠? 없고, 그 다음 이제 벨트 빼고 뭐 이건 뭐 이렇게 간단히
근데 어차피 생산량 자체가 그게 많진 않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이거를 지금 해두려고 하는 겁니다. 생산량이 워낙에 없기 때문에 여기다 하나 탁 놓아주시고 여기다 전기도 하나 놓아주시면은 끝까지 다 포함되고 여기다가 놓고 효율 두 개에다가 속도 하나 탁 놓아주시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황산과 그래 황산까지 황산 라인까지 해놔야 되니까 이렇게 아좀 빠져봐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다시 전기를 끝까지 다 되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저쪽으로 다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황산은 벨트라인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놓아주시면 황산도 들어가고 일자로 쭉 가면은 되기 때문에 야 오메 없네 이쪽 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야 훔쳐와 그렇지 야, 필요 없는 것은 가지고 오면 되지 그럼 악기야 잘 살죠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케이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라도 빌려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 저희는 이제 이거 밟으면서 벨트가 이쪽으로 가고 파이프라인은 이쪽으로 가고 날 수가 없어요. 아, 좀 고체 로켓 연료를 좀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안 가져와가지고 우선 지금 이러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 됐다. 됐으면 이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하고 여기서 이제 또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또 갔다 오냐 아 준비 여러분 철저히 해오세요 아니면 저처럼 고생합니다. 그 다음에 파이프가 좀더 있어야 되니까 잘 되고 있죠? 10개씩밖에 안 쌓아요. 10개씩. 와 이거 왔다 갔다 하면은 저 10개로 왔다 갔다 하면은 로켓 그저 우주선이 한 6, 7, 8대는 놔둬야 돼요. 근데 여기서 아예 이제 이리듬으로 분쇄를 해가지고 갔다 오게 하면은 괜찮죠? 이게 딱 놓아주시고 그 다음에 전기는 어차피 우주 위에다 놓을 수 있으니까 딱 놓아주시면은 이제 작동 웅 하면서 최종 전기 지금 28메가와트밖에 안 돼요. 이 정도면 되죠? 더 이상 빠른 거는 약간 좀 빡세집니다. 저쪽 전기 부분도 약간 빡세기 때문에 우선 여기다가 레이더 하나 놓아주시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도 레이더 하나 놔주시고 여기도 레이더 놔주시고 여기도 레이더 놔주시고 저쪽 이제 원자력 쪽에다가도 레이더 놔주시고 그 다음 이제 이걸로 이용해가지고 분쇄 작업 이리듐과 이거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놓아주시면은 보세요 어둡네 너 혹시 그거 있니? 없구나. 뭐잘 되고 있죠? 물. 잘 되고 있고. 증기. 가득 차 있고. 뭐 야인데 일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정도. 할 양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얼음 생기고 있고요. 이쪽 얼음이 지금 58K나 있고.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또 여기서 가지고 오면 되고요. 이쪽에서 우선은 기본적인 것은 됐다는 거. 이제 이거 소모를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 소모를 해야 되는데 이 소모하는 속도가 또
얼마나 빠를지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나올 거고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리듬이 여기서 나오고 이리듬 나오고 됐죠? 이 상태에서 하나 놓고 이거 하게 되면은 이리듬이 또 다시 나옵니다. 이리듬이 다시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놓고 상자를 하나 놓으셔야 돼요. 상자를 하나 놓아주시고 여기다가 체크를 해서 이리듬이 400, 800, 1000개 이하일 때 이리듬이 1000개 이하일 때 이하일 때만 들어가게 주시면은 됩니다. 왜? 다시 나오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리듬이 다시 나오니까 물도 이제 없애버려야 되는데 이 물을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이 이 우주에서는 없어요? 큰일 났네? 10이나 나와? 엄청나게 나오는데? 이 물도 가지고 오는 우주선을 하나 만들어야 되나? 황산통 있다 해가지고 여기다 가져와야 되나? 아니면 여기다 가져와야 되나? 안 돼요. 물을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어쨌든 만들어지는 속도가 4초예요. 4초이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들어가게 될 거고 이거는 하나만 놓아주셔도 되고 그러면은 이쪽으로 나오게 하고 또 우선 이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점프 좀 하고 그 다음에 아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왼쪽으로 이리듬 판 들어가게 하고요. 그쵸? 이렇게 하면은 나가고 그 다음에 이건 필요 없어요. 이것도 이리듬 가루 오른쪽으로 이리듬 가루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위쪽으로 빼서 이 상자에다가 집어넣고요. 저희한테 필요한 것은 이제 나머지 이거죠. 분쇄된 낙기나이트만이 필요하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쪽으로 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한 줄 라인으로 어차피 우리 여유 좀 되죠? 여유 좀 되니까 넉넉하게 그냥 잡고 이 정도로 해서 넉넉하게 잡고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이제 들어가는 게 들어가고 이렇게 놓아주시면 되고 우선 얀애들 다 빼야죠. 얀애들 다 빼야 돼. 얀애들 다 빼서 이쪽에다가 놓고 가는 게 좋죠. 나중에 또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어차피 쪽이 더 많이 있으니까 다 가져와. 그쵸. 하나만 가지고 오고 다 이쪽에다 집어 넣어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만 있으면은 되겠죠. 우선 여기다 놓고 가면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벨트는 우선 써야 돼요. 그래서 벨트는 써야 되고 우선은
몇 개씩 저장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물이 문제인데, 와 진짜 저 물이 문제다. 이 물을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다 넣어야 되나? 물을 크라이오나이트 슬러시랑 합쳐가지고 워터아이스로 만들 수가 있다고? 진짜 이거 증기를 이런 걸 우주에다 놓을 수만 있었으면 최고인데. 아 미치겠다 이거. 가장 좋은 방법은 크라이오나이트 슬러시를 가지고 오는 건데, 어쩔 수가 없죠. 아직 더 있나? 아직 더 있네.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만들어서 놓고, 이쪽에다 펌프로 넣어주시면은, 우선 이중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야 여기다 계속 다 만들어. 더 이상 여기다 뭐 만들 필요 없어.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은 됐고, 이거를 여기다가 효율 모드를 좀 넣고 여러 개 야야야야야 여러 개 오른쪽으로 쭉 나가면서 여러 개 만들면 몇 개까지 겹쳐져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 시간 진짜 너무 많이 오른다. 아 이거 보시면은 20개로 겹치죠? 10개보다는 20개가 낫죠? 이거 한 통만 해야 되겠다. 우선 이거 한 통만, 이거 한 통 하는 것만 해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한 통만 하는 것도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둘 놓고, 그 다음에 전기 전기 이렇게 놓고 바닥 좀 더 깐 다음에 속도 이거 놓고 두 개 놓고 속 놓아주시면은 빠르게 더 전기 문제 없죠? 오케이 될 거고. 오케이 됐습니다. 아마 이거를 더 놓아야 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여기서 하나 놓고 여기다 해가지고 놓아주시면은 더 여기까지니까 더 가고 지금 총 5개 여기다 이렇게 놓아주시면 될 것 같고, 몇 개 더 여기까지만 해놓으시면은 되겠죠? 뭐 이 정도 우선은? 이게 은근 많이 쌓이네. 우선 이 정도로만 해놓고, 물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할 때마다 그냥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아마 이렇게 와가지고도 가능할걸요? 스타더스트 와가지고 이쪽 왔죠? 온 상태에서 이게 지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계속 지워주는 걸로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쪽이 지금 쌓이진 않아요. 쭉 줄어들죠? 오케이. 이렇게 또 많이 있을 필요도 없고 전기 이 정도면은 괜찮고요. 전기가 이 우주선들이랑 연결이 되면 안 돼요. 우주선들이랑 연결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렇게 우주선들과 따로 연결이 되게끔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따로 이 우주선은 우주선 연기 그 따로 이거 따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지금 여기 연결이 지금 안 되고 있죠? 이렇게 연결해줘야 돼요. 이쪽이 있으면 안 오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전기가 괜찮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가 쌓인 다음에 오케이 쌓이죠? 파일 여기다 다 집어넣고 저는 이제 몇 개가 쌓이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20개씩 쌓이기 때문에 총 450칸이에요. 그럼 20개씩 쌓이면은 최소한 20개 쌓이면은 8K인가? 9K죠? 8K 이상일 때 한번 와보게 해볼까요? 8K 이상일 때 오게 하고 지금 여기 쌓여있는 공간이 없죠? 여기에 하나 정도 갔다 왔을 때 쌓여있는 그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놓아주시고 그래 어느 쌓여있죠? 자 그럼 이제 여기는 8000K 이상일 때 이제 8000K 이상일 때 날아가게 하면은 되겠죠? 이게 8000K 별거 안 우선은 8000K보다 크거나 작을 때 여기도 8000K보다 크거나 작을 때 출발을 하게 되고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는 0개 여기는 8000K 이상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450칸 20개씩 쌓이면은 9000개 9K 됐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원자력 잘 되고 있고요. 물 넘치지 않고 있고 증기는 넘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만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